안녕하세요. 리뷰두더지 모두입니다. 오늘은 ASUS의 빠르고 강력한 성능의 프리미엄 게이밮 노트북 라인업의 신제품 ROG 제피러스 G16 GA605W를 만나보겠습니다. ASUS ROG 라인업은 게임 및 하이엔드 성능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제품군입니다. 그중 제피러스 라인업은 휴대성을 고려하는 게이머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ROG 제품답게 고성능 게이밍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슬림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성까지 챙긴 게 제피러스의 특징이죠. ASUS ROG 제피러스 G16은 ROG 제피러스 라인업에 맞게 무게가 약 1.85kg으로 가벼운 편이고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까지 뛰어나드는 강점이 있습니다. 실제 측정 시 저희가 가진 모델은 명시된 무게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내장 배터리의 용량은 90W이며 4개의 리튬이온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속 충전의 경우 완전 방전으로부터 50%까지 30분 내외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원 어댑터는 200W 출력의 DC 어댑터 충전기와 최대 100W 출력의 USB PD 충전기로 총 두 가지 방식을 기본 제공하죠. 무게는 DC 충전기가 약 585g, USB PD 충전기는 약 412g입니다. 동봉된 USB PD 충전기는 여행을 가거나 이동이 많은 상황에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급하게 충전기를 두고 왔을 때 주변에 USB PD 100W 지원이 되는 충전기가 있다면 임시 방편으로라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ASUS ROG Zephyrus G16은 라데온 890M이 탑재된 라이젠 AI 9 HX370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 DDR6 8GB GPU, LPDDR5X 32GB 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더욱 향상된 AI 기능과 함께 강력한 퍼포먼스를 느껴볼 수 있는데요. 또한 윈도우 11에서 사용 가능한 코파일럿을 활용하여 AI 비서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머리 크레이트 앱을 사용하여 얼티메이트 모드를 선택하면 최고의 성능 및 최소화된 지연 시간으로 최적 게임 환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탭에서는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장 디스플레이는 16인치 OLED ROG 네뷸라 디스플레이로 QHD 플러스 해상도와 16:10 화면비, 240Hz 주사율로 선명하고 부드러운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으며 디스플레이 밝기는 500니트, 여기에 돌비 비전 및 배사 디스플레이 HDR 트루블랙 500 인증을 받았습니다. 디스플레이 색 영역도 DCI P3 100%를 지원하여 영상 작업에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바로 위 상단에는 FHD 해상도의 웹캠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PC 마크 10은 7800포인트를, 기펜치 6 벤치마크 싱글 2816포인트, 멀티는 15034포인트를 보였습니다. 3D 마크의 타임스파이가 총점 1844포인트를, 파이어스트라이크는 총점 24013포인트를 보였는데요. FPS 게임인 오버워치 2 노프모션 기준 평균 144프레임, 사이버펑크 2070 울트라 옵션 기준 평균 50프레임, 롤 최대 옵션 기준 평균 375프레임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디자인은 날렵하면서도 깔끔한 직선과 부드러운 곡선 형태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진 본체는 단단하면서도 열배출이 뛰어나 고성능과 휴대성에 대한 ASUS ROG Zephyrus 라인업의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전체적으로 쿨링감을 주는 묵직한 경고함이 그레이 색상과 어우러져 더욱 돋보입니다. 노트북 스텔스 힌지 디자인과 슬래시 라이트는 얇은 두께의 디자인을 자랑하며 휴대가 용이한 디자인인데요. 견고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또한 하단부와 후면부에 에어홀이 뚫려있어 3개의 냉각팬이 밑으로 찬 공기를 흡입하여 뒤쪽으로 뜨거운 발열을 효율적으로 냉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포트 구성은 노트북 좌측부터 DC 전원 입력 단자와 HDMI 2.1 포트 1개, USB 4 Type-C 포트 1개, USB 3.2 Type-A 포트 1개, 3.5mm 오디오 잭이 있으며 노트북 우측은 USB 3.2 Gen 2 Type-C 포트 1개, USB 3.2 Gen 2 Type-A 포트 1개, SD 익스프레스 7.0이 지원되는 카드 리더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키보드는 30dB의 저소음 키보드로 조용하고 부드러운 타공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 2천만 회의 키프레스에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터프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탑재된 키보드 백라이트 색상을 아우라 싱크 지원을 통해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좌우에 포함된 스피커 부분에는 총 6개의 스피커가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로 공간감 넘치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키보드 바로 아래 위치한 16:10 비율의 부드러운 대형 트랙패드는 사용자에게 편안한 타이핑 및 스크롤링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빠르고 강력한 성능의 가벼운 게이밍 노트북 ROG Zephyrus G16 GA605W는 고성능과 휴대성에 집중한 균형 잡힌 제품입니다. 가벼운 무게와 두 개의 어댑터로 더욱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했죠.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라이젠 AI 9 HX370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 DDR6 8GB GPU 그리고 레이턴시가 낮은 LPDDR5X 32GB 램의 조합은 사용자에게 쾌적한 게이밍 환경 및 작업 환경을 선사합니다. 16:10 비율의 QHD 플러스 240Hz 주사율 그리고 HDR 500니트 DCI P3 100%의 색공간의 디스플레이와 6개의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가 지원되는 스피커가 함께 주는 감동은 영화 감상 및 영상 작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하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시네코리아 모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